Hi everyone, welcome back to EG4K YouTube channel. EG4K YouTube channel에서는 한국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그 영문법을 골라서 좀 쉽고 또 지루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을 제작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19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한 두세 시간 동안 부정사와 동명사를 배웠죠. 부정사를 2시간을 배웠고 동명사를 1시간을 배웠는데 부정사는 동사에다 to를 붙여서 to infinitive 그걸 갖다가 명사, 형용사, 부사자기로 사용하는 거였고 동명사는 그 동사에다 ing를 붙여가지고 명사적으로 사용하는 거였죠. 그리고 동명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부정사하고 아주 비슷한 점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부정사하고 동명사가 거의 같은데 뭐가 같고 뭐가 다른가 다른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만 하고 그 다음에 동명사는 명사적인 성질밖에 없지만은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광범위했죠. 그래서 부정사 2시간, 동명사 1시간을 공부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부정사와 동명사를 비교해가면서 한 번 더 복습도 하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부정사와 동명사 했죠? 두 부정사와 동명사는 이게 둘 다 비슷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두 부정사와 동명사는 서로 바꿔 쓸 수가 있다. 바꿔 쓸 수. 예를 들어 주어로도 쓰이고 보어로 쓰인다고 그랬죠? 예, 주어로 쓰이는 to 부정사 to play soccer 축구를 하는 것은 to play soccer is fun 재밌다. 그래 to play 축구하는 것 그랬죠? 그걸 갖다 동명사로 바꾼 뭐예요? playing이죠? playing soccer 축구하기는 재밌다. 축구하는 것은 재밌다. 즐겁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정사와 동명사를 서로 바꿔 쓸 수 있다. 보로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My hobby is to play soccer. 내 취미는 뭐 하는 거다? 축구하는 것이다. 축구하는 것. To play soccer. 그런데 play를 갖다가 뭘 붙이면은 ing를 붙이면 동명사가 되죠. 그래서 My hobby is playing soccer. My hobby is playing soccer. To play soccer나 playing soccer나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골라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차이입니다. 어떤 그러면은 모든 걸 전부 다 모든 부정사를 모든 동명사로 다 바꿔 쓸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적으로 쓰이는 두 부정사에 또는 목적으로 쓰이는 동명사에 자기가 쓸 수 있는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가. 예를 들어서 enjoy, 즐기다. finish, 끝내다. mind, 꺼려다, 마음에 두다. 이거 enjoy, finish, mind. 이건 예지만은 많이 쓰이는 게 이거기 때문에 이건 외워야됩니다. 여러분. 외워야됩니다. enjoy, finish, mind는 목적으로 동명사만 쓸 수 있지 부정사는 못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enjoy cooking 인데도 enjoy to cook은 안 된다는 겁니다. finish to fish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finish fishing인데도 그다음에 mind opening the door 문 열어주시겠습니까? mind. 이것은 mind to open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외우십시오. 자, 이것은 동명사 바꿔 쓴다. 뭐예요? enjoy, finish, mind. 이건 동명사밖에 못 씁니다. 동명사밖에. 그 다음에 부정사밖에 못 쓰는 동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 want fishing. I want cooking은 안 된대. I want to cook. I want to fish 이렇게 했는데도 무엇은 안 된다? 동명사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걸로는 want, hope, decide.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I want to를 갖다가 줄여서 wanna라고 합니다. I wanna go.
I want to go를 I wanna go, I wanna go. Hope to 뭘 희망한다. I hope to be a pilot. 나는 파일럿 되기를 희망한다. 이걸 hope to 이렇게 하고 hope to, I wanna, I hope to. 그 다음에 decide 뭘 결정하다. I decide to be there. 나는 거기 가기로 결정했다. Decided to가 아니라 decide to. 됐죠? I wanna, I hope to, I decide to. 됐죠? Enjoy는 뭐예요? Enjoy는 ing. Enjoy cooking, finish cooking, mind cooking. Enjoy fishing, finish cooking, mind opening.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동명사도 쓸수 있고 부정사도 쓸수 있고 이렇게 바꿔 쓸수 있는 게 대부분이죠. 바꿔 쓸수 있는 게 대부분인데 이렇게 1번과 2번은 동명사만을 쓸수 있는 것과 부정사만을 쓸수 있는 게 있으니까 외십시오. 다시 한번 말합니다. Finish cooking, enjoy singing, mind dancing. 됐죠? 그 다음에 want to, hope to, decide to. 여기서 begin 같은 건 begin to sing a song, 또 begin singing a song 이렇게 singing은 to sing도 다 되고요. start to walk, start walking, continue being, hate. I hate dance. I like hate to sing. 나는 노래하는 거 질색이야. I hate to sing. I hate singing. 하면 되죠? 그 다음에 I like swimming. 나 수영하는 걸 좋아해. 그러면 I like to swim. I like to swim. 맞지? 대부분은 이건 여러분이 뭐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동명사와 부정사를 선택해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바꿔 쓸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뭐 따로 외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뭐가 있다는 걸 한번 주거니 보여드리는 것이죠. Begin, start, continue, hate, like. 됐죠? 자, 이금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좀 설명을 들어가면서 스펠을 갖다가 노트에다 적어가면서 같이 공부하면 좋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동명사만 쓸수 있는 거 enjoy cooking, finish walking, mind opening 이런 거죠. mind opening. mind 제일 쓸 때는 뭘 해주시 뭘 해달라고 그럴 때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창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번역하는 창문 여는 것을 마음에 꺼리십니까? 그건 뭐예요? 당신이 그냥 창문 좀 열어줄래? 뭔 소리죠? 그 다음에 to 부정사만 하는 것은 wanna, hope to, decide to 라고 그랬죠. 예. 이건 예외적인 거니까 잘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뭐과 to 부정사와 동명사를 서로 바꿔 쓸 수가 있다. 같이 쓸 수가 있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이 stop or remember. 그냥 몇 개가 있습니다만은 뭐이두 개만 우선 외십시오. 두 개만. Stop or remember는 동명사를 이렇게 부정사하고 바꿔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바꿔 쓰면은 의미가 바뀌는 겁니다. 바꿔 쓰면은 의미가 바뀌는 아주 예외적인 거니까요. 이런 예외적인 것은 외워야 됩니다. 예외는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고 그러죠. 이거 문법도 법칙인데 이 법칙에 예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가 있는 건 그냥 외워야 됩니다. 예외가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저 동사의 과거형 같으면은 동사에다 뭘 붙이면 돼요? ed를 붙이면 되죠? ed를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건 stopped 같은 건 p를 하나 더 붙이고 ed를 붙이기도 하고요. walked 그랬죠? 그런데 run드가 아니라 ran이죠? ran. 이와 같이 불규칙 동사가 있습니다. 그건 예외적인 거예요. 부정사와 동명사에도 그런 게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stop하고 remember입니다. stop하고 예를 들어서 he stopped smoking 하는 건 담배 피우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흡연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동명사는 그 동명사에 해당하는 명사가 동사 말고 명사가 따로 있는 걸 봤죠? 고기 잡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낚시 그랬죠? 그 다음에 뭐 토끼 잡고 사슴 잡는 걸 뭐라고 그래요? 헌팅 사냥 그랬죠? 예, 자, 이거 담배를 끊는 거, 담배를 끊는 거, 스모킹, 이건 뭐라고 그래요? 금연, 그러죠, 금연. 그럼 담배를 끊었다. He stopped smoking. 그런데 he stopped to smoke, 이건 뭐예요? 담배를 피기 위해서 정지했다. 어디를 가다가, 담배나 좀 피울까 하고 정지해가지고 이제 담뱃불을 붙이고 담배를 피는 거. 이게 he stopped to smoke. 이거는 he stopped smoking. 그러니까 이건 동명사로 사용할 때는 he stopped smoking. 담배 피는 거를, 담배 피기를 멈췄다, 끊었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He stopped 뭐기에서 to smoke.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멈췄다 하는. 그다음에 remember. I remember seeing him before. I remember seeing him before. 그를 전에 본 것을 기억한다. 내가 그 전에 그를 본 것을, 만난 것을 기억한다. I remember seeing him before. 그 전에 그 전에 당신 이렇게 처음 보니까 잘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그 전에 당신 만났다 이거죠. 그때는 I remember seeing him before. 너를 그 전에 만난 걸 기억한다면 I remember seeing you before. I remember. Do you remember seeing me before? 나를 그 전에 본걸 기억하니? 이렇게 seeing him 하면은 어떻게 한 거, 본 것을 기억한다는데 I remember to see him tomorrow. I remember to see him tomorrow. 이것은 그를 내일 보는 것을 기억한다가 아니라 to see him, 내일 그를 볼 것을, 내일 만날 것을 I remember, 나는 기억한다. 아, 내일, 아, 참, 내일 그 사람 만나기로 했지, 약속했지, 이런 걸 기억할 때는 I remember to see him tomorrow 이렇게 하고요. 그를 만난 적이 있다 할 때는 I remember seeing him before 이렇게 같은 부정사와 동명사를 서로 바꿔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부정사와 동명사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것을 갖다가 예의적으로 보여주니까 이것을 외우셔야 됩니다. 아직 처음이라 안 해진 사람들은 왼쪽 아래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읽어가면서, 큰 소리 읽어가면서 연필로 노트에 써가면서 눈 감고 스펠을 해가면서 이걸 연습을 하시고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대강 아시는 분들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가 있죠? 다음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우리가 부정사하고 동명사는 같은 의미가 있어서 서로 바꿔 쓸수 있다고 그랬죠? 그걸 이제 해보라는 겁니다. To play baseball is fun. To play baseball. 야구를 하는 것은 야구하기. 야구하기는 그냥 야구를 야구하기라고 그러죠. 야구하는 것은 is fun. 재밌습니다. 그럼 to play 대신에 뭘 쓰면 되겠어요? Playing. Playing baseball is fun. 넣으면 되겠죠? 동명사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my hobby is 뭐뭐 뭐 코인. 내 취미는, 옛날에는 이렇게 동전을 수집하는 것도, 우표를 수집하는 거, 이렇게 대표적인 취미였습니다. 저도 우표 수집을 좀 해봤고 동전 수집이 됐는데, 나중에 좀 하다 보니까 뭐 우표는 상당히 많이 모았고요. 동전 같은 건 보관하기도 나쁘고 해서 요즘은 뭐 외국 스스로 다니니까 그 재미로 모을 것도 없죠. 외국 여행 갔다 와서 남는 동전 있으면 그냥 통에다 넣어두는 정도니까요. 그래서 my hobby is coin. 코인을 어떻게 하는 것? 다음 문장을 봐야죠. My hobby is collecting coin. 수집하는 거죠. Collecting coin. 수집하는 거. 동전을 모으는 것. 이걸 갖다 동전 수집이라고 그러죠. 명사형으로 수집. 나의 취미는 동전 수집입니다. 그럼 collect에
collect에 해당하는 to 부정사는 뭐죠? To collect가 되겠죠? To collect. My hobby is to collect coins. 그건 뭐나 똑같은 얘기예요. My hobby is collecting coins. 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는 것을 고르시오. I enjoy. Enjoy 생각나십니까? Enjoy하고 뭐더고? Finish하고 mind. 그렇죠? Enjoy, finish, mind. 얘들은 뭐밖에 못 쓴다고 그랬어요? 동명사밖에 못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I enjoy to eat ice cream. I enjoy to eat ice cream. 발음하기도 이상하고 사실은 어색해요. 그러니까 I enjoy eating ice cream. 나는 아이스크림 먹는 걸 좋아해. Eating ice cream. To clean the room. I finished to clean the room. I finished cleaning the room. I finished cleaning the room. 동명사로 하라고 그랬죠? Mind는 Do you mind to open the door? No.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Do you mind opening the door? 또는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이렇게 이건 당신이 문을 여는 것을 mind는 마음에 두다 꺼려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문 열어주는 것을 마음에 문 열어주는 것을 꺼려오십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하고 부탁할 때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우주 open the door window please 그 말이죠. 우주 open the window please 문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바르고 뭐가 틀렸다는 얘기죠? 뭐가 틀렸는가 봅시다. I want riding a bicycle. I want riding a bicycle. 자, want라는 동사는 riding이라는 이런 동명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동사들은 대개 동명사를 받거나 부정사를 받거나 다 받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I want는 못 받았었죠. 그건 뭐밖에 못 받아요. to 부정사밖에 못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I want to 그걸 줄여서 어떻게 발음한다고 그랬습니까? I wanna 그랬죠. I wanna ride a bicycle. I wanna ride a bicycle. I want to ride a bicycle.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she hoped with the game. She hoped with game. She hoped with the game. 자, hope. She hope win the game. She hope win the game. 자, she hope with the game. Hope는 뒤에다가 win은 지금 원형 동명사죠. Hope win the game. 이건 말이 안 되죠. Hope win. 왜냐하면 hope win은 hope이 동사고 win도 지금 동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동사를 갖다 뭘로 바꿔야 돼요? 이제 명사형으로 바꿔야 되죠. 명사로 바꿔서 she hoped to win the game. She hoped to.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Wanted to, wanna, hoped to. She hoped to win the game. 게임을 승리하기를 기대합니다. 희망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죠? 뭐 decide 했었죠? He decided leaving the room. 이게 뭐가 잘못했어요? 동명사로 만든다고 그랬죠? 뭘로? to 부정사로 한다고 그랬죠? He decided to. Leaving the town. 그는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마을이 뭐 별로 살기가 좋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he decided leaving the town이 아니라 he decided to leave the town. 이렇게 바르게 고쳤어야 되죠. 다음 문장을 해석할 때 유의해서 조심해서 해석하라. He stopped to drink water. 우리가 stop하고 remember 그 역할이 있었죠. stop하고 remember는 먹과 동명사와 먹과 to 부정사가 다 쓰일 수 있지만은 그 뜻이 달라진다 그랬죠. stop하고 remember에서는 그러면 he stopped to drink water 이것은 뭘까요?
He stopped, 멈췄다. To drink water, 물을 마신다. 물을 마시기 위해서 멈췄다. 그 말이죠. 물 마시기를 멈췄다가 아니고요. 그럼 물 마시기를 멈췄다면 뭡니까? He stopped drinking water 하면 되겠죠. 물 지금 마시고 있는데 물 마시는 것을 그쳤다 그러면은 He stopped drinking water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I remember seeing her before. I remember seeing her before. 그녀를 그 전에 본 기억이 있단 말이죠. I remember seeing her before. 그녀를 그 전에 본 것을 I remember. 나는 기억한다. 그녀를 그 전에 본 것을 기억한다. 그 말이죠. 이걸 만약에 I remember to see her. To see her. 이건 before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to see her tomorrow 같이. 나는 약속이니까. 약속, 과거 지나간 것이 아니라 I remember to see her. I remember to see her tomorrow. 내일 그녀를 만나기로 한 것을 기억한다. 그렇죠? 그러면 답을 봐가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To play baseball is fun. And to play를 갖다 뭘로 바꾼다? Playing baseball is fun. My hobby is to collect coins. 이건 my hobby is collecting coins. Collecting을 갖다가 to collect로 바꿨죠? To collect. 알맞은 걸 고르시오. He enjoys eating. 그렇죠? He enjoys eating ice cream. He enjoys to eat ice cream이 아니라 I finish cleaning the room. I finish cleaning the room.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이거 이제 여기에 question mark가 있어야 지금 빠졌네요. question mark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질문이니까.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문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틀린 부분을 고치시죠. I want riding a bicycle. Want는 to. 원화를 쓴다고 그러죠. I want to ride a bicycle. 그러니까 I wanna ride a bicycle. She hoped win the game. She hoped win the game. 아까 설명을 좀 잘못했습니다. She hoped 희망한다 그 말이죠. 희망한다. 희망한다는 뭘쓸 수도 있고 뭘쓸 수도 있고 부정사를 쓸 수도 있고 동명사를 쓸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she hoped 하고 winning 하면 she hoped winning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아까 설명 잘못했습니다. She hoped winning the game. She hoped winning the game. 게임을 승리하기를 게임의 승리하기를 그는 희망한다. 희망한다는 동명사와 부정사를 같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He decided leaving the town. 이거 leave는 decide는 뭐밖에 못 쓴다고 그랬습니까? decide는 to밖에 못 쓴다고 그랬죠? He decided to leave the town. 그다음에 해석을 하는 거죠. He stopped to drink water는 그런 마시기 위해서 멈췄다 그랬죠? 마시는 걸 멈췄다 할 때는 drinking, stopped drinking이라고 해야 되고 나는 전에 그녀를 만난 것을 기억한다 하면 remember seeing her before, seeing her before 만날 약속을 기억한다는 I remember to see her 나는 그녀를 만날 것을 만날 약속을 기억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to 부정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아까 그 문제 맞았네요. 그런데 정답이 틀렸습니다. She hoped to win the game. She hoped to win the game. 그런데 정답은 winning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틀렸습니다. 아까 설명이 맞았어요. She hoped to win the game입니다. winning이 아니라 winning을 쓸 수가 없습니다. hope to는. 자, 동명사와 부정사를 갖다가 같이 공부해 봤는데 비교를 해 봤습니다.
동명사하고 부정사,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 동명사하고 같이 쓰는 것이고, 이건 같은 명사적으로 쓸 때는 같은 용법이기 때문에 주어로, 보어로 쓸때 서로 바꿔 쓸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enjoy, finish, mind는 동명사밖에 못 쓰고, want, hope, decide는 투부정사밖에 못 쓰고, 나머지는 서로 바꿔 쓸수 있다고 그랬죠. 아, 그리고 stubborn, remember는 두 개의 의미가 서로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 문제를 풀어봤는데, 아까 여기에 착각이 됐었죠. She hoped win the game은, hope는 동명사를 쓰지 못하고 투부정사밖에 못 쓴다고 그랬으니까 She hoped to win the game이어야 되는데, 지금 정답이 win이라고 잘못됐습니다. To win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동명사하고 투부정사를 비교해서 함께 복습도 오고 새로 몇 가지 예외적인 것들을 공부도 했습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이화국 교수고요. 이건 제 홈페이지 가시면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EG4K는 이 영문법 채널의 검색어고요. 이화국에서는 전체 제가 만든 유튜브 동영상 몇백 개를 볼수 있는 그런 검색어입니다. 검색어도 활용해 보시고 홈페이지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좀 재미있나요? 지루한가요? 어려움나요? 만약에 이게 너무나 쉬우면은 바로바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근데 자기 수준에 맞는 것은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것이 자기 수준에 맞습니다. 대개 알겠는데 몇개 모르겠다 해서 새로 배우게 될 때, 그때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요. 보니까 아이고 어려워서 모르겠네. 이것은 재미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지 버튼, 임시 버튼, 정지 버튼 누르고 자꾸 반복해서 연습을 하고 넘어가고 해. 또는 다음 주나 또 다음 시간이나 자기 시간을 정해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하면 되니까요. 온라인 그런 수업은 얼마든지 반복해서 할수 있고, 이건 더구나 제가 무료로 다 제공하는 거니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10번을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볼수 있으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이 영문법을 쉽게 공부하는데 제가 만든 이 동영상이 적절하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즐거우셨나요? 재밌었나요? 지루했나요? 아무쪼록 즐겁게 공부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같이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제 말이 너무나 빨라서 알아듣기 힘든 분들은 그 오른쪽 아래 동그라미 조절 버튼이 있죠? 그걸 눌러가지고 음성 그 속도를 갖다가 거기 보면 2, 1.5, 뭐 1.25, 0.75, 0.5 이겠죠? 그 속도를 몇 배나 빠르고 느끼할 것인가 하는 그걸 조절하는 거. 유튜브 동영상 속도 조절하는 거 모르는 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좀 물어보고요. 이거 빨리 보려면은, 천천히 보려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은 그 조절 버튼으로 하면 되니까요. 그 조절 버튼을 누르고 0.75를 클릭해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0.75를 클릭해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좀 늦어집니다. 만약에 1.15나 하면은, 만약에 1.5나 하면은 이런 식으로 빨라지고요. 그래서 자기에 맞는 속도로 적당히 조절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